75세 이 경인생 어르신들은요, 건강에 조금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. 제가 늘 하는 말, 건강을 챙기세요. 건강을 좀 신경 쓰세요. 좀 알아보세요. 보험 좀 많이 들어놓으세요. 이럴 때는요,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2시의 데이트 이시안입니다. 자, 오늘은 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옛날에 시장에서 뭐 애들은 가라 저쪽 막 이러잖아요. 자, 근데 오늘은 범띠를 할 건데, 자, 범띠 양력 8월 달에 나이별로 총 운세를 볼 건데,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잠시 그 쇼츠를 봤더니 범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이민생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우리 이민생이잖아. 다른 나이는 좀 미안해요. 다른 나이들도 봐줄 거는 한데, 일단 86년 병인생 39살, 그러면 지금 38이에요. 그럼 9수는 내년인데, 아직 3재는 아니고 그러지만 9수들은 항상 겪을 수가 있어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면은 괜찮은데, 내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이제 고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8월달 운세는 내가 좀, 그러니까 뭐 사기를 맞아서 뭐 관제가 껴서 막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고될 것 같아.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렇게 했는데, 이 범띠들이 좀 느릿하기는 하지만 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. 열이 많아가지고. 그래서 뿔딱지도 나면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, 86년 병인생 39살 8월달 운세는요, 몸과 마음이 좀 고된 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8월달이면 피서들을 많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요 나이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. 특히 저희 아들도 그렇고, 돈이 그냥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해. 그러면 너는 나중에 나는 어떻게 데리고 살래? 그랬더니, 내가 왜 엄마를 데리고 살아?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. 이 지랄한다니까. 어쨌든 그래서 이 39살, 30대, 40대가 다가오는데, 요 다가오는데 돈의 중요성이나 이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면 해겠지만, 그래서 8월 달에는 내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돈을 버는데 몸이 많이 축나고 힘들고, 그래서 몸 보양식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걸 이 영상을 본다면 본인이 좀 많이 챙겨서 먹고, 만약에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이걸 본다면 조금 건강 보양식을 많이 좀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힘이 딸려. 우리가 범띠들이 조금 강단이 세고 그렇기는 해요. 뭐 비실비실 아프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. 신병 빼놓고는, 뭐 미친 거 이런 거 빼놓고는. 그래서 39살 병인생들은 8월 달에 몸과 마음이 고단하니 그 고단한 길을 하려면 휴식을 좀 취하거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74년 갑인생 51살. 뭔가 8월 달에는요, 뜨뜨미지근한 일도 있지만은 항상 이 갑인생들은 바빠요. 다른 범띠하고 틀려서 이 갑인생 51세 이 갑인생들은요, 8월 달에는요, 여기저기 갈 때도 늘 항상 많지만은 또 더 새롭게 갈 때나 새로운 만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사무실을 하시는 분은 8월 달에 이동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사나 사무실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8월 달 빈 달을 잘 그 날짜를 잡아서 그때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옮기는 것보다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74년 갑인생 71살은요, 8월 달에는 휴가도 휴가지만, 휴가 갔다 오는 것도 뭐 이동하는 거지만은 이런 것 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시면 좋겠다. 좋은 일로 가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62년 이민생 63세 드디어 제 나이가 왔습니다. 다른, 왜 제가 그랬죠, 전번에. 다른 이민생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던데 나는 왜 이러지? 하면서 농담식으로 제가, 근데 제가요, 저 분명히 대박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. 근데 대박 나는 일이 생겼어요. 그게 뭐냐면,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말을 해주고 싶어. 금 투자를 좀 하라고. 금이 시세가요, 지금도 비싸긴 한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은 항상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왜 제가 대박이라고 했냐면, 그냥 며칠 전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, 그 전에 내가 이 목걸이랑 이거 있었는데 다 어디 갔지?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
근데 진즉이 다 팔아먹고 없거든. 근데 어딨지?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. 어딘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 어딘가를 뒤져봤어요. 그랬더니 목걸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. 근데 그게 저는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. 근데 45만원 뭐 50만원 좀, 왜냐면 뭐 저희 손주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아는데, 근데 15g하고 150g이 나오는 거야. 그 이게 되게 너무 궁금한 거야. 오밤 중에 돈이.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물어봤으니까 꽤 나올 거예요 이랬는데,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그리고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.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찰나에,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, 그 생각이 나서 보니까, 그래갖고 그거를 도둑 맞을까봐 베개 속에 넣고 잤어요. 아니 평상시엔 아무 데나 놓다가 그거 찾으니까 왜 베개 속에 넣냐고. 나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럼 베개 속에 넣어갖고, 그 다음날 어떤 아이가 딱 왔어. 그래서 가서 금방에 가서 말아오라 그랬더니 돈이 진짜 많이 나왔어. 진짜 많이 나왔어요. 그래, 천 얼마가 나온 거야. 와, 대박이지 않아요? 제가 그러니까 점사를 꼭 이거 띠꾸로 보는 건지 뭐는 건지. 아니, 저 대박 없다 그랬잖아. 대박이. 근데 이게 대박이지 않아요? 물론 내 거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. 아니, 그런데 이쪽을 뒤져서 나와. 그래서 신령님,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, 감사합니다. 신령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요, 다른 또 한 이민생한테 갔어요. 그러니까 그 줄 거였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민생들이 확실히 7, 8월 달에 올해 운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. 인정. 나 인정. 응.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. 근데 그 전날에도 어디를 찾아봐라, 뭐 이게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셔. 신령님은 뭐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구태라 막 이런 거만 얘기해 주시지, 그리고 뭐 내일 손님 온다 막 이런 거 해주지, 나머지는 동작 가르쳐 주거든요. 그래서 저, 근데 갑자기 그거를 보는 순간, 제가 그 신경외과를 다니면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까지 다 있거든요. 막 떨리는 거야. 됐건데 왜 떨리냐고, 도둑질한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막 떨리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떨려서 비계 속에 넣고 잤다가 그 다음날 해결을 했는데,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, 진짜 이게 대박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, 혹시 내가 옛날에 넣어놨던 거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고요. 근데 그게 생각하려고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. 그동안에 제가 무슨 반지인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찾았는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. 옛말에 금은 잊어버리면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, 그 반지는.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. 와, 근데 그거 나갖고 제가 그래도 해결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민생들요, 확실히 복이 있는 거는 맞아. 그래서 올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내년 초도 그렇고 있을 것 같아, 복이. 그러니까 8월달 뿐이 아니야. 이 8월달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민생 제가 이 나이에 했는데, 50년생 경인생 75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75세 이 경인생 어르신들은요, 건강에 조금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. 제가 늘 하는 말, 건강을 챙기세요. 건강을 좀 신경 쓰세요. 좀 알아보세요. 보험 좀 많이 들어놓으세요. 이럴 때는요,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뭐 저야 뭐 일단은 뭐 큰 병이 났고 보험도 타먹어서, 이제 타먹을 것도 개뿔도 없지만은,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, 이런 게 참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. 누가 나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웃게 만들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.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 돈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기쁘겠어요. 깜짝 놀라는 거야. 밤새 어디서 났냐 이 돈이. 그래서 밤새 대박을 맞았어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민생 여러분, 분명히, 근데 제가 좀 봤을 때는 매매권도 그렇고 매입권도 그렇고 어떤 것 쪽으로도 그렇고 좋은 일이, 음력으로는 7월달하고 8월달이 되기도 될 수도 있는데, 제가 늘 7월달하고 8월달은 생일달이라서 안 좋다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이 갑진년의 용해에는 용이 좀 특별한 그런 그 세계에 사는 그런 뭐 동물이라 그래야 돼? 뭐라 그래야 돼? 아무튼 그런 신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많이 빌고, 이제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물놀이 당연히 조심하라고 그래야 되겠죠? 근데 그 조심해야 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민생하고 이 경인생들은 돈복이 조금 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가지 생겼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헬렐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참 나도 거시기하네요.
어쨌든 뭐 기분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옛날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나 아니면 주식 넣어놓은 게 증권 사놓은 게 있나 뭐 없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은요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50대도 마찬가지야. 요즘에 뭐 30대도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. 근데 60대 70대 이러면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. 지금 오늘 조금만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며칠 있었던 일이 어떻게 기억나겠어요. 그런데 그런 거 빼놓고 정말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때는 한 달이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. 저는 즐거운 일을 맛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민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돈 쪽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. 간절하게 비세요. 저는 저녁이고 아침이고 가만히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신령님한테 빌었어요. 남한테 해끼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남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만 빌었거든요. 근데 뜬금없이 너 어디를 찾아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게 보였어. 그랬더니 무슨 덩어리를 나와. 이런 목걸이 같으면 별로 안 나오잖아요. 팔찌.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달이 됐습니다. 근데 앞으로 7, 8, 9, 10월 달도요. 이민생, 병인생, 갑인생, 경인생들, 범띠 여러분들 올해는 운이 간간이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행운의 신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나쁜 것도 가까운 데 있고 행운도 가까운 데 있고 내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. 왜 우리 구설마저도 제일 가까운 XX들이 쉽잖아. 그러니까 그게 늘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마음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그렇게 살면은 나한테 이렇게 뜬금없는 일들이 생길 때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대박이라고 봅니다. 뭐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복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도 산에 가서 빌고 물에 가서 빌고 이렇게 빌었던 그 기도 몫이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. 내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곧 지금 없었다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올 한 해를 봤을 때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빵긋빵긋 웃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. 자, 두시의 데이트 이시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